안녕하세요. 국생 기타의 국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입니다. 정말로 유명한 곡이고 최근에 노래 문화상을 받으셔서 더 유명해진 곡이죠. 윤유 씨의 밥 딜런의 곡을 함께 연습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키는 G키 배열의 키 진행입니다. 코드 잘 보실게요. 먼저 G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D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A마이너7. 다음 코드는 C코드. 코드 잘 보셨죠? 코드가 4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금방 연습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곡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리듬과 전체적인 진행에 따라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폼, 곧 이 노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잘 참고해 주세요. 먼저 이 노래 진행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리듬 패턴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16분음표 4개로 쪼개기도 하고 8분음표 2개 혹은 8분음표 하나, 16분음표 2개 이런 진행의 배열로 진행이 되어져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려 볼 테니까요. 천천히 연습해 보시면 본인 걸로 초심자도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진행하겠습니다. 3, 4. 8마이너7 한마디죠. 다음 진행은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앞에 패턴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순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드 진행이 4마디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G코드, D, A마이너7, 다시 G코드, D, 이번에 C코드. 어렵지 않죠? 네, B파트 8마디 진행도 보여드려 볼게요. 3, 4.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죠. 파트와 B파트가 유사한 형태로 리듬 배열이 진행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코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연습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A파트와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한 이후에 마지막에 B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아웃트로 5마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앞에는 동일하니까요. 생략하고요. 아웃트로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지금까지 밥 딜런의 Knocking on Heaven's Door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드 진행이 굉장히 단순한 진행으로 리듬도 16분음표만 잘 쪼개주면 충분히 본인 걸로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곡이에요. 연습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노래도 연습해보시면서 즐거운 기타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봉쌤 기타의 봉쌤이었고요. 튜토리얼과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되세요.